후, 악당짓도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군. 에, 좀 바보 같았던 선장님. 지리구인, 친하게 지내자. 외계인이 달팽이처럼 생겼어. 어, 소금 뿌려보자. 그런 바보스러움 때문에 더욱 악랄했던 선장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? 뭐야 이 신호는? 설마 우주경찰? 안 되겠군. 선장님을 찾는 건 포기하고 진로를 바꿔서 지구로 돌아갈. 뭐야, 벌써 들어온 곳인가? 거기까지다! 곰생단의 2인자 우주쫄병 나동생! 우주악당이랑 불러달라고 했잖아! 쫄병 주제에 말이 많군. 이 우주선도 내 거라고! 지금은 내가 선장이라고! 그래봤자 할 줄 아는 건 쫄병짓 뿐이겠지. 훗! 보여주지 내가 이 우주선을 얼마나 개조해놨는지. 어, 어떠냐? 에, 움직임은 끝장날 줄 알아라. 사실은 총알 살 돈이 없어서 빈총이지만 널 상대하기 위해 준비한 게 하나 있지. 움직이지 마! 에, 그 무엇이 나와도 우주기관총에게 자비란 없다고! 과연 그럴까? 나와! 아하. 네가 왜 거기서 나와! 나동생이요,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. 이렇게 하지 않으면 꿀꺽. 선장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당한 거지? 초코파이를 받지 못한단 말이다. 초코파이에 나를 팔아넘긴 거냐고! 하지만 그 초코파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고. 이 바보곰들이 나랑 악당짓 하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. 후후후, 나동생이요, 고작 그런 말로 내가 배신할 줄 알았는가? 초코파이 5개 즉시지금! 고작 그런 걸로 날 배신자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! 10개! 제발! 한 번만 더 그런 말하면 앞으로 난 너를 모른 척 할 것이다! 50개! 야 나동생! 앞으로 날 배신곰 포우라고 불러라, 덤벼타키! 포!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때? 후후후, 타키요, 너는 이 기관총이 보이지 않는 것이냐? 발사 준비! 자, 잠깐! 아니 왜! 얼른 이 기관총으로 저 은하 최악의 악랄한 우주경찰 타키를 끝장내버리라고! 선장님, 사실 돈이 모자라서 총알을 못 샀습니다. 훗, 나동생이여 걱정 말거라, 내 등에는 폭탄이 있다. 오, 엄청난 화력의 폭탄! 에, 근데 이런 건 왜 가지고 다닙니까? 아이고, 배신방지 폭탄 조끼야. 아하! 엥? 아, 맞다, 배신하면 안 되는데. 얼른 날 배신하고 저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, 바보 선장아! 아니, 또 배신할 때까지 기다려줄 순 없지! 잘 가라고! 동생아, 우린 언제까지 우주를 떠돌아야 하는 걸까? 선장님, 특훈을 해야겠습니다.